우리 증시 양시장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만 봤을 때는 시장이 큰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현재 급등락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 테마들 가운데 오늘은 조선업이 좀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고 있어서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조선업도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선업도 강하고요. 일단 네. 오늘은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수혜감을 받는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실까요? 네, 오늘 이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가 꽤 많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현대차는 25일 목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좀 미리 함께 만나보고 할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9조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조 원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다만 영업이익단은 1%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실적을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돈 되는 차를 잘 팔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EV 그리고 HEV, SUV, 고부가 차량 판매가 이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5만 대를 넘게 이번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돈 되는 차를 잘 팔고 있다면은 기아의 실적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내수를 장악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수 시장을 사실상 현대차가 잡고 있었는데 기아가 최근 들어서 내수를 장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24조 원대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조 원대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수 시장 안에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6%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무엇보다 한 차종의 인기가 높아져서 내수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특정 차종에 몰리지 않은 내수 수요가 강점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현대차, 기아, 그렇다면 우려할 만한 요인들은 없을까요? 함께 우려 요인 살펴보시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재고입니다. 전년 동기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동차 한 대를 사실 받으려고 해도 6에서 7개월 정도를 기다릴 정도로 자동차를 사려는 수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기저 효과 때문에 이 재고가 이전보다 더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기업들의 재고 자산은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재고 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무려 31%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 8조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1조 원이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기차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 여파도 계속해서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문제일 것이다 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품사입니다. 일단 시장에선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부품사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어떤 공식처럼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부품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증권사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부품사들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부품사 주가도 뚜렷하게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 내 현대차 그룹의 재고 자산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장점에 더욱더 무게를 실을지 혹은 이렇게 리스크의 무게를 더 실을지는 주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강한 조선 업종도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조선주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조용한 랠리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조선주 내 주요 업종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랠리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슈퍼사이클이 정말 시작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한껏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조선주 역시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상 합산 매출이 영업이익으로 2,520억 원이고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실적은 좀 더디게 올라올 것이다 라는 전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시즌이 분명하게 흑자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전망을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잡고 있어서요. 이 실적 시즌이 조선업 전반적인 좀 포인트로 흑자 전환에 대한 포인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조금 우려감은 있지만 매출액에 대한 성장 기조는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주력 업종인 이 가스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발주량이 견조하다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조업 물량에 대한 증가량 그리고 외국인 인력 숙련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조선업이 고환율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죠. 이 발주 대금을 달러로 받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에 이게 좀 증가세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이익에 영향을 줄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오지 않을까 정말 3차 슈퍼사이클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단한 전망과 함께 조선업계의 IPO, 지금 새로운 세력이 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5일부터 26일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지금 기관의 90%가 초과 베팅을 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일부터 청약이 시작이 되는 건데 HD 현대가 지분의 62%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청약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이 국제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어떠한 또 힘을 가져오게 될지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영향, 오늘도 함께 여러 가지 분석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